네, 굿모닝 뷰 전일 나온 또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축으로 LG화학과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등이 이번 LG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고요. LG 컨소시엄은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 그리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회사와 함께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등 광물 채취, 정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구체와 양극재, 배터리 셀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우리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장세를 돌파하기 위한 행보 함께 주목해 보시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중고차 사업 전략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 인증 중고차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신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나 리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중고차 구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리 타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최장 한 달 동안 차량을 체험한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롯데와 SK 등 이 국내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 잇따를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중고차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인수전이 3파전 구도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인수 의향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KG그룹과 쌍방울그룹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인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가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쌍용차는 다음 달 중순쯤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뽑게 됩니다. KG그룹은 사모펀드인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또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이 KH필룩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앞서 KB증권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를 했지만 쌍방울그룹 측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인수전 진행이 될지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HMM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8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해운 운임 덕분인데요. 이 해운 운임이 올해 1월 초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13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이 물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과 함께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 주요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